잠깐 보자. 어이 싫어. 어이, 깜짝깜짝 놀란다. 보니까 좋아했는데 갑자기 깜짝 놀라네. 어이 아프면서. 놀라지 말고. 놀랬어. 어이 깜짝 놀라네. 어이 깜짝. 왜 놀라? 안 놀라는 척 하품하고 손을 꽉 잡아버려서 무서워서. 보자. 아이고 이쁘다. 안 놀라는 척 하품했어. 이 크게 물렸어. 자, 보자. 만져줄게. 어이 깜짝 놀라네 또. 왜 싫어해? 응? 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고? 응? 사람 너무 좋아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던 거고?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싫어하노 갑자기? 응? 어이 또 놀랬구나. 이제 냄새 맡고. 먹고는 싶어. 먹고는 싶은데. 아니 먹고 싶어 손을. 뜨겁니까? 이 녀석 꽉꽉 씹어버리나. 손자 꽉꽉 씹네. 자 이제 다시 그러면 씹었으니까 보자. 자 다시 만져보자. 어이 또 놀라네. 장갑 벗고 해보자. 장갑 끼고 하는 거 장갑 벗고 해보자. 자, 좀덜 놀라네. 다시. 이제 좀 괜찮네. 싫어. 싫어서 고개 제끼고 있어. 깜짝 놀라진 않네, 그죠? 보자. 아프고. 다시 만져보자. 자, 아이, 또 놀라네. 이상하네. 니는 자꾸 만져줘야 되겠다, 계속. 계속 만져줘야겠다. 갑자기 겁을 내서. 이 녀석을 이제 고기 먹는 동안, 생식을 뜯어 먹는 동안 제가 좀 만져줬어요. 걔 먹는 동안은 만지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. 걔 이제는 좀 사회화 돼가지고 짧은 시간인데 1, 2분 만에도 얘가 이렇게 바뀌었어요. 처음에는 제 손을 만지면 고개를 제끼면서 물라고 했고, 그다음부터는 이제 불편하다고 머리만 딱 제꼈는데, 이제는 이렇게 만져줘도 졸음이 오나 봅니다. 아이고. 이렇게 계속 어릴 때 이렇게 사회화를 좀 시켜줘야 돼요. 자, 한번 좀 보자. 자, 손. 손. 엄마 젖을 빨듯 습관이 남아서 이렇게 발을 하나를 얹어갖고 누르는 거. 잘 나오게. 그리고 입을 갖다 대고 이렇게 핥고 빠네요. 근데 아프게 하진 않아요. 친해졌어, 이제. 이제 친해졌어. 이제 안 놀래. 이제 안 놀래지, 그지? 손녀 있지? 가서 만져도 괜찮지? 그래. 근데 지금 좋아졌다고 해도 또 내일 만져보면 또 깜짝 놀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계속 만져주고 이렇게 사회화를 시켜야 됩니다. 이제 손을 태운다잖아요, 그죠? 말에서는 순치를 한다 그러고, 개에서는 손을 태운다 그러거든요. 말에서 순치를 하듯이 개는 또 이렇게 손을 태워줘야 됩니다. 이게 사회화의 시작입니다. 졸여서 멍 때리는 강아지. 이제 졸음에서 막깬 강아지입니다. 졸다가 막 깨고 있는 중이에요. 막 깨고 있는 중. 많이 깼네요, 이제. 깨고 있는 중인데 많이 깼네요. 자, 쭈비. 인상 썼어? 아프게 물 거야? 어이? 닭꼭지랑 놀랬나? 졸려서 멍 때리는 강아지. 어이, 또 놀랬어. 피하네. 깜짝깜짝 놀라네. 양반다리에서. 양반다리. 아긴데. 아긴데 다리가 올라가나? 아프다. 경계를 해? 이 어린데도? 이렇게 어린데 사람한테 경계를 해?
응? 어? 때리지도 않는데도 딱 피해서 쳐다봐? 그렇게? 어? 응?